새해를 맞아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혁신과 다음 세대 신앙 전승, 교회 성장과 회복을 위한 말씀과 기도의 열기로 가득한 기도의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2020년에 주목받고 있는 한국사회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슬람 인구 비율이 높은 독일은 이슬람발 갈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독일 개신교 협의회 의장은 반난민주의자에게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헤브론 구 시가지의 유대인 정착촌 확장을 허가해 아랍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주 대표 청년 선교단체 순 무브먼트가 연합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350명의 한인 2세들과 함께한 수련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